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상황별 응급처리 대응 요령 7가지! 어떤 대응 요령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코피가 날 때 코 앞부분을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꼭 잡아주고 잡은 코 부위를 얼굴 뼈 쪽으로 5분 정도 눌러주면 지혈에 도움이 됩니다. 거즈로 코를 막고 얼음 주머니를 대줍니다. 요즘은 아닌데 예전에 코피가 굉장히 자주 났었는데 그래서 코피가 나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. 근데 옛날에 모를 때는 이렇게 일단 쏟아지니까 그렇죠. 뒤로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. 두 번째, 급체했을 때 엄지와 검지 사이를 강하게 눌러 마사지를 해주고 절대 손을 따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답답하고 꽉 끼는 옷을 벗고 소화제 및 소화를 돕는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체를 하면 항상 땄었거든요? 저도 얹혔을 때 바로바로 네. 바로 땄었는데 그거 안 좋은가? 이게 2차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의학적인 면에서는 자제하는 게 좋다는 거죠? 세 번째, 발목을 삐었을 때 환부를 차게 해주고 다친 부분을 들어 올린 후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찜질을 해서 내부 염증을 막아줍니다. 찬물 찜질은 최소 1시간 이상 계속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. 네 번째, 칼에 베었을 때 상처를 흐르는 물에 5분 정도 대주고 가볍게 두드려서 말려준 다음 연고를 발라주고 소독 붕대로 덮어주면 좋습니다. 다섯 번째, 칼에 베었을 때 거즈나 깨끗한 티 등으로 상처를 싸준 후 바로 병원을 가줍니다. 혹시나 살점이 떨어졌다면 꼭 같이 들고 가고 상처에 이물질이 달라붙어도 절대로 억지로 제거하지 않습니다. 잘린 경우엔 119에 바로 문의하여 확인합니다. 여섯 번째, 화상을 입었을 때 흐르는 물에 20분 이상 데여 화상 부위에 확기를 빼줍니다. 화상 물집은 절대 터뜨리지 말고 거즈나 수건을 이용하여 감싸준 후 병원으로 향합니다. 일곱 번째, 화상을 입었을 때 화상을 덮은 옷을 전부 제거하고 찬물로 화상 부위를 세척합니다. 화상 부위에 수건으로 싼 얼음 또는 냉 찜질팩을 2분 정도 대주고 꼭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받거나 화상 전용 연고를 발라줍니다. 마지막으로 응급처치를 위한 집안 필수품입니다. 첫 번째, 소화제. 두 번째, 아스피린. 세 번째, 항생제 연고. 네 번째, 거즈 및 붕대. 다섯 번째, 체온계. 여섯 번째, 얼음 주머니. 일곱 번째, 일회용 반창고. 여덟 번째, 종합 감기약. 아홉 번째, 칼라민 로션. 열 번째, 평소 복용하는 약. 일상생활에서 화상이나 뭐 칼로 베이는 그런 사고가 은근히 빈번하잖아요. 많이 일어나는데 네, 경미하든 그게 심하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. 일종의 노하우니까 잘 숙지하셨다가 기억날 때 바로바로 써먹어야죠. 네, 사고는 응급처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꼭 기억하세요.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